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예, 청주 하복대, 네. 복대동에 저기 육소관 2층에 사는 멋진 사나이 노총각 선호입니다. 아, 육소관 얘기하니까 알겠네. 예. 요 안으로 들어가서, 예. 어, 뒤쪽으로. 예, 육소관. 예. 2층에 살아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어, 2층 다 얻어서 살아요, 혼자? 아니요, 2층 그 호수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에이, 예. 왜냐면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말하기 너무 그렇죠. 비밀적인 얘기인데, 사적인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어,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어, 그럼은요. 아, 예, 그럼요. 어, 자, 서원호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은 누구세요? 저 직장 동료들입니다. 아, 동료분들? 예. 그럼 무슨 직장에 근무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저희 직장으로 얘기하자면 저... 네. 아, 그것도 곤란해요? 아니요, 저희는 회사는 너무 뻥뻥해갖고요. 예. 얘기하자면 너무 좀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회사 다니세요? 예. 저희는 저희 서운캅셀이라고 해서 뭐, 예. 어디요? 서운캅셀입니다. 서? 예, 흥캅셀. 서흥? 캅셀. 캅셀. 셀? 예. 어, 이름이 좀 특이해요. 캅셀? 예. 캅셀이 뭐예요? 예, 저희 뭐 제약회사 그런 그런 이미지인데, 아, 그 뭐 콘택 육박의 그 캅셀에 만드는 그런 회사라든가, 아니면 우루사를 만드는 그런, 아, 습성을 그 만드는 회사. 껍질. 그렇죠. 어, 껍데기죠. 녹, 어, 껍데기, 녹는 껍데기. 그렇죠. 어, 예. 캡슐. 예. 아, 잘하시네요. 캡셀이 아니라 캡슐이다. 캡슐은 좀 그렇죠. 캡셀이라고 하죠. 아, 발음상으로는 좀 강하게 하시네. 예, 세기가 나가야 되니까요. 어, 예. 충청도 분들은 원래 좀 부드럽지 않나? 아,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죠. 네. 거칠게 할 때는 거칠게. 아, 나갑니다. 거칠게 할 때는 또, 예. 그 캡슐을 막 깨먹어 그냥. 예. 씹어 먹어 그냥. 아. 사천이에요? 어, 저 DJ님, 아, 저분은 좀 무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동료분입니까? 선, 예. 뭐 고참이십니까? 아, 고참입니다. 네, 고참이시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성 캅셀에 다니시는 우리 서원호 씨인데, 예. 어떻게 뭐 저 장가는 가셨어요? 아, 지금 노력 중이고 있습니다. 아, 사귀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예. 아, 사귀죠. 예. 언제 결혼하시려고? 아는 6월달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도, 예. 안 남았어요. 예. 오. 빨리 저는, 오, 가야 될. 지금쯤 예식장을 잡아야 될 텐데. 예식장이 벌써, 아, 꽉 찼다는데 갈까지. 미리 예식장도 잡아놨습니다. 아, 잡아놨어요. 예. 벌써? 와. 신부만 지금 딱 그냥 있으면은 그냥 아직 바로 갑니다. 신부, 신부가 없어요? 예, 신부가 없습니다. 아니, 예식장까지 잡아놨는데. 예. 오. 아니, 그냥 여자만 있으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가 촉박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촉박해지면 저 뭐 저기 수입으로 아무, 아, 국제 수입산으로도 어떻게 국제, 예. 아, 국제적으로 하신다. 예. 국제 결혼도 가능하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날짜가 촉박해지면 국제 결혼도 하시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아들딸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김정호의 하얀 나비를 제가 어, 이 노래를 부르신대. 올해 나이가 서른이신데. 예. 기대가 돼요. 네. 가보도록 합시다. 네. 신부가 없는데도 예식장을 잡았답니다. 네. 다들 막 궁금해하네. 진짜로. 자, 아군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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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들 박수! 말아요. 내가
다시 널 서러워 말아요. 제가 오늘 그 하얀 나비를 다른 버전으로 들었어요. 네. 트로트 성인가요 버전으로. 약간 네. 트로트 송이라고. 네. 네. 차라리 트로트를 하나 부르시지 왜 이런 부르기로 올랐어요? 원래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모든 노래를 그렇게 트로트화 시키는지? 네. 거의 모든 노래는 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트로트화 시키는구나. 네. 트사모예요. 네.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임. 트사모. 예. 트사모. 예. 자, 저기 보면 이제 평가가 올라왔어요. 네. 평가 한번 봅시다. 평가. 자,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나요? 인터뷰할 때는 목소리가 우렁차시더니 네. 가사 전달이 좀 어렵기는 하셨지만 예. 어렵긴 하셨지만 예, 감정 잡고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만나서 예. 백년해로 하시고 행복하시고 결혼하시라고.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점수는 84점. 통과를 못했어요. 아, 통과한 줄 알았죠? 아, 예. 통과를 못했어요. 1점이 부족해. 예. 1점이 부족해서. 자, 그래서 누님이 출동해야 됩니다. 누님 출동 한번 해주세요. 예. 저 누님! 아 왜? 출동! 출동보다도 저기 아 왔다 오늘 SOS! 저 네. 오늘 출동 한번 시켜 주세요. 아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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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네.